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서거산입니다. 오늘도 미국 탐험을 떠나보겠습니다. 네바다주로 떠나볼 텐데요. 예, 드디어 네바다주가 나왔는데, 여러분 네바다주 하면 역시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이런 게 생각나죠? 예, 그래서 오늘 한번 라스베이거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여러분 알아보기 전에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큰 영광이겠고요. 예, 지식 교양 채널 하나 여러분 키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구독해주시는 분들은 항상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바다주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볼까요? 예, 보면은요, 여러분 여기가 네바다주입니다. 여기가. 근데 서쪽이죠. 서부인데 보시면 진짜 황량한 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래와 돌 이런 것들이, 그죠? 주로 이렇게 돼 있는 황량한 땅이다. 진짜 누가 이런 데다가 도박의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을까? 참 신기하죠, 그죠? 예. 라스베이거스는 요 남쪽에 있네요, 그죠? 남쪽에 있어서 로스앤젤레스랑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야, 여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도로가 있나? 와, 이거 보십시오. 모래에 딱 모래가 이 위성 사진으로 보이네요. 야, 모하비 사막이죠, 여기가 모하비 사막. 와, 진짜 황량하죠. 자, 여기에 한번 라스베이거스가 아니라 네바다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관광자원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이거 예쁘네요, 여러분. 그죠? 잘 어울리네요. 이 돌과 이 단조로운 색채의 어떤 그런 자연의 이런 색깔 있는 돌을 올려놓으니까 되게 어울립니다. 그죠? 예. 협곡부터 엔터테인먼트까지 모두 있는 것. 그렇죠? 협곡은 뭐 엄청난, 아까 전에 보셨죠? 그 사진으로 봐도 엄청, 위성 사진으로 봐도 엄청나죠? 예. 그래서 모험 가득한 북서부부터 사막의 대도시 라스베이거스까지. 예. 아, 엄청나게 다양한 것을 자랑하는데, 여러분 로드트립, 네바다주 여행의 백미는 로드트립입니다. 그럼 자동차로 다녀야죠. 이거 여러분 자전거나 이런 걸로 못 다닙니다, 여기는. 그래서 50번 국도, 미국에서 가장 외로운 도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달리면서 감탄이 절로 나는 산세 속에서 그레이트 베이슨 국립공원 등 장엄한 광경을 감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데는 그 할리 데이비슨 같은 미국 그 커다란 그런 크루즈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진짜 멋있겠다, 그죠? 그다음에 역사가 서린 광산마을도 있고, 또 호수도 있네요. 그다음에 또 라스베이거스를 이동할 때는 95번 연방 고속도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역시 라스베이거스를 제외하고는 황량한 곳이라서, 그렇죠? 사막 지역이라서 이제 진짜 밤하늘을 보거나 장엄한 사막을 경험하거나 하는. 근데 이런 것은 진짜 이국적인 풍경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볼 수 없는 풍경이니까 한 번쯤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카우보이 문화와 개척자 정신. 여기는 진짜 개척자 정신의 진짜 상징과 같은 곳이네요. 이렇게 황량한 곳을 넘어가야, 여러분 보시면 미국은요, 이렇게 아까 전에 보셨죠? 여기를 넘어가야 써, 여기 산맥을 넘어가야 비로소 그게 있잖아요. 녹지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와, 여러분 황금과 같은 땅이 나오잖아요, 여기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개척 정신의 상징과 같은 곳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카우보이 문화도 있고 극적인 장관을 연출하는 대자연.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기는 뭐 그 진짜 자연이 만든 거대한 진짜 하나의 아름다운 그런 장엄한 경관, 이런 걸 이제 즐길 수 있는 곳. 레드록 캐니언, 하이킹 자전거 등반도 할 수 있고, 또 불의 계곡 주립공원에서는 신비한 사암 형성지도 있고. 아, 그러니까 이런 데도 그랜드 캐니언 못지않게 장엄한 그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장엄한 광경이 펼쳐지는 도시들,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끝을 장식하는 개척자 마을 카슨 시티가 있다. 그다음에 열혈 오지 여행자의 산악 자전거 마니아라면, 1850년대 벌목꾼이 나무를 운반하기 위해 만든 길인 플룸 트레일에 도전해보세요. 아, 진짜 이거는 뭐 아웃도어 스포츠를 할 수 있는 명소도 곳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인디언 스쿨이 있어서, 스튜어트 인디언 스쿨에서는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를 이제 경험해볼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큰 작은 도시,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장 큰 작은 도시 리노로 향해서 트러키 강 그래서 래프팅하며 낮 시간을 보낸다. 아, 와. 그다음 밤에는 나이트라이프, 그렇죠? 의리의리한 호텔, 황홀한 네온 사인 이런 거, 그죠?
재밌는 사실. 버닝맨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임시도시다. 그런 데도 있네. 이거 다 목재로 이렇게 뭔가 만들어 놓고 사원. 꼭 가봐야 될 곳. 후보댐. 여러분, 후보가 대통령이 됐대. 그죠? 서반구에서 가장 높은 콘크리트 댐인데 여기도 장엄한 광경이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시드럴 고지주. 아, 여기도 진짜 여러분 보세요. 황량한데, 야, 이런 풍경 진짜 어디 가서 볼 수 없는 풍경이죠. 야, 이렇게 무슨 주름져 있어요. 이렇게 바위가. 야, 신기하다. 와, 당연히 라스베이거스겠죠. 여기는 뭐 그냥 뭐 휘황찬란하고 뭐 진짜 그야말로 볼거리가 풍성하고, 그쵸? 이런데. 와, 멋있다. 이렇게. 야, 라모일 캐니언이네, 여러분. 야,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지금 완만하게 깎여 있는 거 보니까 옛날에 이거 빙하가 어떤 그 긁고 간 지형인 것 같기도 하곤 하네요. 야, 신기하다. 그리고 여기는 그레이트 베이슨 국립공원. 야, 여기도. 그런데 여러분 보면 이렇게 낮은 곳에는 침엽수가 군데군데 있는데 저쪽에는 민둥산처럼 별로 없네요. 신기하다. 이것도 되게 이런 풍경 되게 낯설지 않습니까? 우리는 했죠. 동굴도 있고, 그 다음에 안반층 렉싱턴 아치라는 것도 있고. 야, 여기는 호수인가? 타호 호수래요. 타호.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둘러싸인 고산지대 호수. 그럴 수가 어디야 여기가. 여기 네바다. 시에라 네바다 여기 아닌가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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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쪽은 되게 절벽인 것 같다. 여러분 신기하네요. 아, 근데 이런 것도 뭐야? 이거 경작지인가 이거? 오아시스인가? 동그란 게 있네. 와, 여기도 호수가 있고, 그죠? 아, 여기가 타호구나, 여기가. 야, 여러분 보세요. 산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와, 여기는 움푹 패인 게 진짜 뭔가 빙하가 긁고 간 것 같다. 빙하 녹음물 아니야 혹시?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호수다. 다양한 수상 스키를 즐길 수 있다. 야, 이거 진짜 아름답다. 그죠? 진짜 신기하다. 다음에 여기는 옛날에 개척자 도시인 것 같죠? 붐타운 도시래요. 그래서 캄스턴 광맥이 발견되면서 순식간에 활기를 띠면서, 와, 이거 옛날에 카우보이들 막 이런 거 다니던 그런 게 생각나네요. 야, 멋있다. 딱 바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그냥. 버번 위스키 한 잔 딱 마시고 밖에 나와서 총싸움하고 막 그런 게. 그다음에 오, 여기는, 와, 이거 뭐야 이거는. 유령 마을이래요. 와, 라이오라이트. 데스밸리. 이름도 계곡 이름도 데스밸리야. 그래서 골드러시 시대의 유령 마을이다. 근데 유령 마을이라는 건 유령이 나와서 유령 마을이라기 하기보다는, 그렇죠? 활기를 띠다가 이제 네, 호황이 끝나고 이제 다 사람들이 없어져가지고 유령마을이라고 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여기는 50번 국도. 그래서 가장 외로운 길. 이야, 진짜. 와, 쫙 뻗어있네. 이야, 이 풍경 보세요, 진짜. 아, 가장 외롭은 고속도로. 해안에서 해안으로 달리며 11개의 줄을 거쳐 총 5,100km의 드라이브로. 이야, 여러분, 5,100km. 저는 자동차 타고 1년에 5,000km, 거의 5,000km 조금 넘게 타는데 한 번에 5,000km. 아, 이거 어떻게 멋있다. 야, 여기 진짜 오토바이를 타려도 다니면 진짜 기가 막히겠다, 그죠? 이런 데가 있다. 선인장의 산책이 있다. 이야,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야, 라스베이거스는 진짜 여기가 황량한 사막이라서 이렇게 뜨문뜨문 있네요, 그죠? 이렇게 카슨시티 뭐 이런데. 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상으로 네바다주의 그거 그 네바다주의 관광 자원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역사 문화를 좀 알아볼까요? 예. 자, 네바다주는 문장도 이렇게 산과 사막 이런 게 나타나 있네요. 여기, 되게 넓다. 그죠? 넓네요. 넓은 곳. 그 다음에 주의 대표 도시는 카슨시티고, 최대 도시는 역시 라스베이거스. 관광 도시이기도 하죠. 아, 민주당 텃밭이네요. 이야, 민주당 텃밭이야. 미국 서부의 주고요. 너무 이렇게 면적은 한반도 면적보다 크지만 인구는 300만밖에 안 된다. 야, 진짜 대부분 사막이니까 인구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최근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대요. 야, 어디로 가기 때문에 계속 인구가 늘어나지? 라스베이거스 때문에 그런가? 스페인어로 눈 덮인이라는 뜻의 네바다가 어원이라고 하네요. 그 스페인 땅이었나 보죠, 옛날에? 그리고 그다음에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 있고, 그다음에 네바다라는 지명이 붙었다. 그 시에라 네바다는 눈 내린 시에라라는 뜻이군요. 바싹 마른 사막도 있지만 산지도 많다. 그래서 눈이 덮인 산맥도 있다. 만년설이 있나 보죠? 와, 최고봉인 힐러봉은 높이가 거의 4,000m네요. 대단하네요. 자연주의 대부분이 높은 산지 아니면 사막이다. 그래서 자연 조건이 좋지 못하다. 이곳을 흐르는 강은 거의 바싹 말라 있고, 그마저도 대부분 바다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바다로 빠지는 물길이 없는 미국 서부의 이 지역이 대분지다. 대분지. 그래서 대분지 지역을 가장 넓게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형이 되게 낮은가 봅니다. 바다로 빠지는 물길이 없다는 거는 해발보다 낮을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그죠? 어느 때는. 남동쪽 끝을 흐르는 콜로라도 강이 그나마 얼마 안 되는 바다로 빠지는 물길이다. 그리고 네바다 산맥은 모래사막이 아니고 자갈밭이 많은 사막이다. 그래서 덥고 메마르다. 특히 주 남부 지역의 사막 지역이 상당히 덥다. 여기 아까 전에 라스베이거스가 남부 지역에 있던데, 참 이런 데다 도시를 만들 생각을 하다니, 야, 바람이 온풍기다. 그리고 10월에서 11월쯤 되면 신선한 가을 바람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시원해진다고 하네요. 하지만 또 동쪽은 콜로라도 고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겨울엔 상당히 춥고, 그러니까 좀 가혹하네요, 그죠? 이런 데 있으면 자동차 같은 거 빨리 상할 것 같네요, 그죠? 그다음에 낮과 밤에 일교차가 심하고요. 그래서 여름에 더워서 창문 열고 잤다가 새벽에 기온이 툭 떨어진다. 대체적으로 사막 이미지가 강하지만 시에라 네바다 산맥 일대에는 눈이 꽤 많이 오고, 그리고 아까 전에 보니까 호수도 큰게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요. 그다음에 경제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가 살수 없죠.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관광업을 장려하였고, 그다음에 20세기 중반 이후 대박을 터뜨렸다. 주 전체가 도박장이다. 라이스베이거스를 도박장으로 개발해서 대박을 터뜨렸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도박하면은 하나의 도시를 떠올리죠. 라스베이거스 아닙니까? 로또를 안 판다. 신기하네. 그런데 네바다 주 사람들은 그런데 로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애리조나 주까지 가서 로또를 사온다는데요. 왜 그러냐? 신기하다. 왜 도박의 도시에서 로또를 안 하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뭐 그렇게 역사는 원래 거의 버려진 땅이었고 캘리포니아로 가는 통과 지점이었다. 황량하니까요, 진짜 거추장스러운 하나의 장애물과 같은 주였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처음에 서부 개척시대 때는, 그죠? 처음에는 멕시코 영토였다가 1848년 미국으로 넘어온 다음 네바다 준주가 되었다가 1864년에 정식으로 주로 승격되었다. 처음에는 은광에서 캐는 은으로 먹고 살았다. 그래서 실버 스테이트라는 별명이 붙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캘리포니아는 금을 팔아서 골든 스테이트가 되고, 그래서 밑에 있는 동네 애리조나는 구리를 팔아서 카퍼 스테이트래요. 어쨌든 그런 건데, 처음에는 어쨌든 은광에 뭐 이런 걸 노리고 들어온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금방 쫄딱 망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다시 거의 버려진 땅이 되었다가, 그래서 어쨌든 그거네요. 세계 경제 공황이 터지기 전까지는 이미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웠었다. 터지기 전에도, 그죠? 그런데 새로운 수입원을 찾기 위해서 주 전체에 도박을 합법화한다. 야,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신의 한수네요, 그죠? 신의 한수. 어쨌든 도박장으로 알려져서 리노가 그다음에 동남부에 있는 콜로라도 강의 물을 끌어쓸 수 있게 되면서 사막지대에 있는 라스베이거스를 개발했다. 그래서 이것이 대박을 터뜨리게 돼서, 그래서 지금 시내 인구가 50만이 넘고, 와, 대도시권에 200만 가까이 됐다. 야, 진짜 관광업에서 관광을 오는 사람도 많을 뿐만 아니라 거기 종사하는 사람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진짜 도박으로 먹게 살리겠네, 그죠? 그다음에 뭐 도박으로 유명한 라이스베이거스, 그 외에 유명한 도시로는 이혼으로 유명한 리노
왜죠?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주도는 카슨시티인데 여기는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고 하네요. 예. 네바다의 주의 도시라고 부르려면 대다수는 라스베이거스라고 그러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카슨시티. 다음 사회. 그래서 네바다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매춘이 합법화, 즉 공천제를 시행한다. 하지만 모든 것 지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16개의 카운티 중에서 10곳만 합법이다. 오직 불법이다. 라스베이거스와 리노에서는 매춘이 불법이라고 하네요. 이야, 좀 이상하다, 그죠? 생각해보면. 그래서 네바다가 매출이 합법화 됐다면 도박하러 오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관광객들을 위한 매춘을 했을 것 같은데, 또 라스베이거스와 리노에서는 매춘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좀 이상한, 신기하네요, 그죠? 그다음에 교통. 도로망이 부실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데 도로를 이렇게 해놔도, 여러분, 그 사막에서 그렇게 바람이 불고, 모래 막 쓸고 지나가고 그러면 금방 상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다음에 인구는요, 주민 백인이 65%라고 하네요. 그런데 민주당 텃밭이네, 신기하네. 그래서 어쨌든 무엇보다 이 동네가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이다. 1864년 주가 된 이후에 1870년에 인구조사에서는 네바다 인구가 4만 2천 명인데 지금 진짜 어마어마하게 늘었는, 진짜 여러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인구 증가는 2000년대 후반부터는 주춤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침체되고 또 관광산업이 예전만 못하게 되면서 실업률이 또 미국 최고 수준이 되고 있다. 고용이 잘안 되는 거겠죠. 왜냐면 더 계속 인구 유입이 일어나고 산업이 활성화되면 이제 고용률도 늘어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조금 지금 주춤하다. 엄청난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금 주춤하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군사, 뭐 각종 합동 훈련의 무대가 되는 곳이다. 그다음에 핵실험만 따지면 세계 1위를 하는 네바다 핵실험장이 있대요. 야, 무섭다. 자, 그다음에 출신 인물 베리 지토. 뭐 아는 사람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닉슨. 제가 아는 게 거의 없네요. 예.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네바다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박과 관광산업으로 화려한 곳이었고요. 예. 아마 미국으로 간다면 여러분 여기 가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관광만으로 간다면, 그쵸? 예. 그래서 오늘 네바다주에 대해서 해봤고요. 또 내일 새로운 주로 한번 또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